Sometimes you have to eat things. 자, 때때로 너는 어떤 것들을 먹어야 돼. 자, 여기 뭐가 생략됐겠어? 뭐가 생략됐겠다? Which. 그지? Which나 대시 생략된 거지, 그지? That. 그런데 그거 을이야. 왜냐면 얘가 주어가 왔으니까. 그지? 주어가 없으면 얘가 주어가 돼야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그거 이라고 해야 되는데 여기선 그것을 you don't like. 네가 좋아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지? 다시 말해서 네가 좋아하지 않는 것을 먹어야 돼 이거야. 자 이렇게 이런 거를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한다. 뭐라고? 목적격 관계대명사. 자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바로 뭐가 와야 된다? 동사가 와야 된다. 그지? 그래서 주어가 될 수 있다. But instead of 뭐뭐 대신에 이거야. 자 instead of는 전치사야 접속사야? 전치사지? 그러면 똑같은 뜻의 접속사는 그냥 뭐냐? instead 대시야. 뭐라고? instead that 뒤에 문장이 온다는 말. 알겠지? 아니면 그냥 instead 다음에 뭐가 올 수 있다? 문장. 얘는 접속사란 말. 자, instead of complaining 뭐 하는 대신에 불평하는 대신에 just be grateful 뭐 해라? 감사해란 말이야. You are not a dog dung beetle. 네가 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그지. 자, 여기서 이렇게 사람의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 to나 that이 오면은 무슨 말이냐? 원인을 나타내. 뭐를 나타낸다? 원인을 나타내. I was surprised. 나는 놀랐어요. To see her. 그녀를 뭐해서? 봐서. To see her smoking. 그 여자애가 담배 피는 걸 봐서 나는 놀랐다. 이거야. 자, that을 써도 마찬가지란 말. 자, they eat nothing but nothing but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단지 but은 여기서 뭐뭐를 제외하고는 이런 뜻이야. 알겠지? nothing but이라는 것은 그냥 only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다. 뭐라고? 걔네들은 아무것도 안 먹어요. 뭐뭐를 제외하고는 animal waste, 동물의 배설물을 제외하고는 쉽게 말해서 똥을 제외하거나 dung beetles. 자, 똥이 원래 똥이야. 알겠지? 비슷하지? dung beetles are common. 자, common은 흔한 이런 거지? 공통적인 흔한 이런 뜻이야. Across every continent. Across는 가로질러서 모든 every는 각각 하나하나의 뜻이라고 그랬지? 그지? each도 마찬가지. 자, 그래서 뒤에 단수를 쓰는 거야. 동사도 단수 쓰고. Except Antarctica, 어디를 제외하고는? 남극을 제외하고. There are thousands of different species. 자, species는 단수이건 복수이건 다 이렇게 써. 알겠지? 뭐라고? 잘 기억해. 단수이든 복수이든 다 species로 쓴다는 말. 알겠지? 아, 수천 종이 있어. 그지? 다른. But they can all be divided. 그것들은 divide는 나누는 거지, 그지? Can be divided 하니까 봐야 나누어질 수 있지. 뭘로? 세계의 주요 집단으로. Rollers, 뭐하는 애들? 굴리는 애들. Tunnelers, 뚫리는 애들. And dwellers, 사는 애들. 자, 지금 어디서 뭐를 굴린다는 거야? 똥을. 어디를 뚫는다는 거야? 똥을. 그 다음에 어디서 거주한다는 거야? 똥에 거주한다는 말. 자, dwellers 하면 사는 애들이야. 그지? dwell 하면 거주하다. These terms 이러한 용어들은 describe 뭐한다? 묘사한다. 자, how, what이라는 거는 뭐야? 이거는 무엇이지, 그지? 명사랑 같은 거야. 뭐라고? 명사. 그러면 문장에서 지금 뭐가 앞에 나와있어? 뭐가 나와있어? 명사가 나와있지. what이라면 그지? 네. 자, 문장에서 명사가 빠지면 그 문장은 완벽한 문장이 될까? 아니지. 명사가 할 수 있는 거는 주어 그지? 목적어 아니면 보호지 그지? 그러면 주어 목적어 보호 중에 하나가 없는 게 문장이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래서 what이 앞에 나오면 뒤에 문장은 완벽할 수가 없는 거야.
반면에 how는 방법이야. 그지? 방법을 앞으로 뺐어. 그럼 문장이 영향을 받냐? 난 서울에 갔다. 난 서울에 빨리 갔다. 빨리를 뺀다고 해서 나는 서울에 갔다라는 문장이 영향을 받아? 안 받지? 그지? 자, 그래서 뒤에 문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완벽해야지, 완벽한지, 완벽하지 않은지를 확인해 보면 돼. 이러한 비틀들은 사용한다. The dung. 뭐를 사용한다? 똥을 사용한다. They find. 그들이 발견하는. 그지? 그럼 문장이 뭐해? 완벽하지? 그럼 뭐 써줘야 된다? How를 써줘야 된다. 자, 앞에 뭐가 생략됐냐면, the way가 생략된 거야. 알겠지? 관계 부사는 뒤에 문장이 뭐 하다고 그랬냐? 완벽하다 라고 했어. 그지? 자, what은 관계 대명사를 포함한, 아니, 선행사를 포함하는 전치사라고 했어. 아니, sorry.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 대명사라고 했어. 관계 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얘기했어. 그지? 왜냐면 대명사잖아. 그지? 명사가 앞으로 빠지면 뒤에 문장은 완벽할 수가 없단 말이야. 자, 다시. 금방 정리해 줄게. 자, 사람, 사물, 그지? 예, who, 예, 뭐, which. 대신데, 이 뒤에는 문장이 어떻다? 올 수 없다. 완벽한 문장이. 오케이? 자, 왜? 얘가 뭐기 때문에? 명사기 때문에. 주어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가 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다시, 당연히 관계 대명사니까 명사가 앞으로 나와버리면 뒤에 문장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근데 시간, 장소, the reason, the way. 자, 이런 애들이 나왔어. 시간이나 장소나 방법을 뺀다고 해도 문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단 말이야. 이거는 뭐 시간이니까 when, 장소니까 where, the reason, why, the way, how. 자, 이런 애들이 온다고 해서 절대로 문장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뒤에는 문장이 완벽한 문장이 온다 말이야. 알겠지? 무조건 외우지 말고 왜 그런가 생각해보라 말이야. 형근이 왜 웃냐? 네. 응? 왜 웃어? 안 웃었냐? 알겠어. 자, rollers turn bits of dung. 롤러들은 바꾼대. 이 똥의 어떤 조각들을 into balls. 뭘로? 공으로 바꾼대. 볼로. And bury them. 이거 bury가 아니고 발음이 뭐다? bury them. 그것들을 묻는데 away from the dung pile. 어디로부터 멀리? 똥더미로부터 멀리. To be eaten later. 그래서 뭐 하도록? 먹혀지도록. 뭐가? 그 똥 볼들을. 그지? All used. 그래서 또 혹은 뭐 되어지도록? 사용되어지도록. As a nest. 뭐로써? 보금자리로써. Tunnelers dig underneath the pile. 터널러들은 판대. 밑을. 어디? 그 더미, 똥더미 밑을 판대. To bury their treasures. 뭐 하려고? 묻으려고. 그들의 뭐를? 보물들을. And dwellers simply live in dung pile. Dweller들은 단순히 산대. 어디에? 똥더미에. So what sort of dung do these beetles prefer? Prefer 하면은 선호하다. 뭐라고? 더 좋아하다. 자, 원래는 prefer A to B로 많이 써. A를 더 선호하다. 뭐보다? B보다. 자, 나는 비빔냉면이 더 좋아. 물냉면보다. 어떻게 하면 돼? I prefer 비빔냉면 to 물냉면. 나는 짬뽕이 더 좋아. 짜장면보다. 어떻게? I prefer 짬뽕 to 짜장면. 이렇게 하면 된다. 자, different species. 다른 종들은 다른 맛들을 가졌어. taste라는 건 맛, 취향 이런 뜻이야. 여기서 뭐다? 맛이야.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most dung beetles, 대부분의 dung beetles들은 prefer 뭐하? 뭐한다? 더 좋아한다. The dung of plant eaters. 뭐를 좋아할까? 식물을 먹는 애들의 똥을 좋아한다. But some specially specifically 잘못 봤다.
어떤 애들은 specifically 아주 특정하게 세세하게 seek out 뭐 한다? 찾는데. 그지? 자, that은 앞에 that이나 those는 앞에 나오는 거를 반복을 피하려고 써주는 거야. 뭐를 피하려고? 반복. 그러면 앞에 뭐를 반복하는 걸 고기를 먹는 애들의 뭐를 대신한 걸까? 덩이 되겠지? 하나야 여러 개야? 하나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어? that이라고 한단 말이야. No matter what type of dung it is, no matter what,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이거야. 응? 어떤 타입의 똥일지라도 그것이 이거야. No matter what 하면 뭐라? 아무리 뭐뭐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된단 말이야. No matter. 문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말이야. What type of dung it is. 그것이 어떤 똥 종류의 똥이든지 간에. 그러니까 어떤 종류의 똥이든지 간에 there is a dung beetle. 뭐가 있어? dung beetle이 있어요. That. 그런데 그 dung beetle이야. 그 dung beetle이야. 뒤에 동사 왔지. 그지? 그러니까 얘가 주어가 되니까 주격 관계대명사지. 그지? 그럼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뒤에는 당연히 뭐가 빠진 문장이 오는 거야? 뭐가 빠져? 어 그렇지 주어가 빠진 문장이 온단 말이야. 오케이? 자 It might be hard to believe. 그것은 믿기 어려울지도 몰라. 뭐라고? It might be hard. 그것은 상태일 수도 있어. 어려운 상태. To believe. 뭐 하기에? 믿기에. 자 이게 뭐라고요? It might be hard to believe. But dung beetles make an important contribution. 자, 이 얘들 이해가 한국말로 뭐냐? 쇳똥벌레냐? 쇳똥구리. 쇳똥구리들은 중요한 기여를 해. contribution은 기여야. 기부. 뭐라고? 기여. 공헌을 해. to the environment. 자, 뭐에 기여를 해? 환경에. 그지? 뭐가 생략됐을까? which. 그런데 그 환경에 그들이 산단 말이야. 그 환경 안에. 어디에 산다? 그 환경 안에. 자, which가 생략된 거고, in 앞으로 빼서 in which라고 해도 돼. 뭐라고? in which. 이거를 빼고 in 없애줘. 자, in which 대신에 뭐를 써줘도 될까? where로 고쳐줘도 돼. 뭐로? where. where는 어차피 뭐를 꾸며주니까. 장소를. 그지? 관계대명사 앞에 전치사가 왔을 때는 얘를 뭘로 고쳐줄 수도 있다? 관계부사로 고쳐줄 수도 있다. 뭐로 고쳐줄 수 있다? 관계부사. By eating and 자, and로 연결될 땐 뭐라고 그랬냐? 에이? 같은 애들 연결한다고 그랬잖아. 그지? By eating and burying. 야, 지난번에 했잖아. 뭐? 등의 접속사. And, but, or일 때. 자 먹음으로써 그러고 모듬으로써 다른 동물들의 배설물을 they return nutrients 그들은 돌려보내 뭐를 영양소를 그지 to the soil 어디로 토양으로 그지 so while you might not want to join them for a meal 자 while 뭐뭐인 반면에 뭐라고 뭐뭐인 반면에 동안도 되지만 네가 걔네들하고 식사하고 싶지는 않겠지만 응 You can still appreciate. 너는 여전히 뭐 할 수 있어? Appreciate는 감사하다. 뭐라고? 감사하다, 감상하다. 잘 기억해. Appreciate는 뭐다? 감사, 감상하다. 아니면 진가를 인정하다. 알겠지? 세 가지 뜻 잘 알아도 감사하다, 감상하다, 진가를 인정하다. 자 여기서는 뭐 감사하다 해도 되고 걔들이 하는 일의 진가를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해도 된다. 오케이? 진가를 인정하는 게 뭐 하는 거야? 감상하는 거지? 그지? 자 The human brain is larger than that. 자 이렇게 비교할 때는 똑같은 대상을 비교해야 된다고 그랬지? 그지? 자 만약에 that of가 없다면 인간의 두뇌가 더 크다? 침팬지보다? 맞아 틀려? 맞아 틀려 인간의 두뇌가 침팬지보다 크냐? 아니요 그러면?
비슷하냐? 인간의 두뇌가 침팬지랑? 인간이 더 큰 거 인간이 더 크지 않아? 그래. 네 두뇌는 침팬지만 하냐? 제가 더 크지. 응? 침팬지가 얼마나 돼? 모르겠어요. 아니 침팬지 크기가 얼마나 돼? 침팬지가 사람이랑 비슷하니까. 침팬지 아니 얘들아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고 있구나. 야 그러면 내 발이 너보다 크냐? 네. 내 발이 어떻게 너보다 클 수가 있어? 내 발이 너보다 크냐고. 쌤 발이 네 전체보다 크냐고. 아. 내 발이 네 발보다 큰 거지. 침팬지 사람이 침팬지만 하면 사람의 두뇌가 침팬지만 하면 머리가 뭐 쇳덩굴이냐? 굴러다니겠다? 막 그치? 그렇게 자 그러면 사람의 브레인은 larger than the brain of a chimpanzee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원래 그치? 근데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the brain 대신에 뭐를 쓴 거단 말이야? 됐어요. 자 그러면 아이의 몸 온도가 are higher than those of others. 뭐보다 높대? 어른들의 체온보다 높단 말이야. 어른들보다 높은 게 아니고 알겠어? 자 그러면 서울의 온도는 부산보다 높냐? 낮냐? 부산보다 낮죠. 응? 부산의 온도보다 그래. 부산의 온도보다 라고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부산의 온도, 뭐의 온도를 두 번 반복하기 싫어서 뭐를 쓰는 거다? 대신에 those를 써준단 말이야. 알겠지? 이제 얘가지? The tires of his car. 자, 그의 차의 타이어가 크다. 나보다 더 크냐? 나의 차보다 크냐? 나의 타이어보다 크냐? 그지? 내 차의 타이어니까 뭐라고 써요? 서 those라고 한단 말이야. 이해 갔음? 자 비교할 때는 항상 뭐를 비교한다? 동격 같은 애들을 비교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자 이거는 각자 한번 풀어보시고 자 지난번에 등위 접속사는 뭐뭐 있었어? 대표적으로 but or and 그지? 얘들의 핵심은 뭐였냐? 어? A, B, C, D 이렇게 연결됐을 때 A, B, C, D가 다 뭐 해야 된다? 같은 것이어야 된다. 얘가 ing면 g도 ing 얘가 ing면 to면 g도 to 명사면 명사 형용사면 형용사 알겠지? 자 이래서 얘들을 뭐라고 부른다? 등위 접속사 자 얘네 빼고 일반적으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나 뭐를 나타내는 접속사? 아니면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아니면 뭐 시간을 나타내는 접속사 이런 애들은 뭐라고 부른다? 종속 접속사라고 한다 이제 이 접속사가 달린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하고 그 뒤에 따라오는 거를 뭐라고 부른다? 주절이라고 한단 말이야 알겠지? 주절 자 얘는 조건절이야 if는 그지? 그지? 자 이 뒤에가 주절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응? 뭐라고 부른다? 종속 접속사라 한다는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런데 종속 접속사는 자, if는 뭐야? 뭐뭐 한다면이지. 그치? 자, 그러면 종속 접속사는 앞에 뒤에가 똑같았지, 그지? 그래 안 그래? 똑같았지. 근데 여기는 보니까 앞에는 go고 뒤에는 will take네 그지? 똑같지 않단 말이야 그지? 자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는 현재가 뭐를 대신한다? 현재가 뭐를 대신해?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 그래서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에는 뭐를 쓰지 않는다? will을 쓰지 않는다 말이야 오케이 unless도 마찬가지야 그지? if not이랑 똑같기 때문에 자, I will go there by bus. 나는 거기 버스를 타고 갈 거야. Unless it snows a lot. 뭐 하지 않는다면? 눈이 많이 오지 않는다면. 자, 다음.
If you leave now, 네가 지금 떠난다면 you will catch the train, last train. 자, 마지막 뭐를 잡을 거야? 막차를 잡을 수 있을 거야. 자, 여기도 if는 현재를 썼는데 뒤에는 뭐가 된 거냐? 미래가 된 거지. 그렇지? 자, 명령문 and 하면 뭐뭐 해라 그러면 이런 뜻이야. 뭐라고? 뭐뭐 해라 그러면 이거야. Leave now, 지금 떠나라 그러면 you will catch the last train, 이렇게 됐단 말이야. 오케이? all이 들어가면 뭐야? 그렇지 않으면. Unless you leave now, 네가 지금 떠나지 않으면 you will miss the train. If you don't leave now, you will miss the last train. 똑같고 leave now, 지금 떠나 all, 그렇지 않으면 뭐야? You will miss the last train, 이렇게 됐어요. 그지? 멍 때리지 말고 재하야. 자, 다시 조건을 나타내는 부사절의 시제 if 다음에 미래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현재를 쓰면 뭐를 대신? 미래를 대신해 준다. 자, 만약 눈이 많이 오면 그지? If it snows a lot, I will take the subway. 엄청 중요한 거 이거. 알겠지? 자, 양보를 나타내는 접속사 비록 뭐뭐에도 불구하고 비록 뭐뭐일지라도 얘는 뜻도 중요하지만 자, although she eats a lot 많이 먹지만 she is skinny 걔는 어때? 말랐지? I didn't eat pizza last night 나는 어제 피자를 먹지 않았어 though I wanted to 내가 뭐 하고 싶었지만 그러고 싶었지만 자, 여기 핵심은 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얘는 뭐랑 바꿔 쓰면 안 된다? 어허 에헤 despite 하고 바꿔 쓰면 안 된다 라고 했어 아니면 in spite of 얘들은 전치사라고 했어 자, 얘는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거야 뭐라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뒤에 뭐 해야 된다 얘들은? 명사 오케이 자 다음 상관 접속사라는 거는 별거 아니야 같이 항상 다니는 애들이야 뭐라고? 항상 같이 쓰이는 애들을 뭐라고 부른다? 상관 접속사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 not A but B A가 아니고 B either A or B A와 B 둘 중 하나 자 그러니까 either나 either가 오면 항상 뭐가 온단 말이야 or이 오고 neither가 오면 뭐가 오고 nor이 온단 말이야 both 오면은 뭐가 오고 and가 온단 말이야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된단 말이야 오케이? 똑같은 거는 B as well as A란 말이야 오케이? 자, 요거는 이렇게 외워두면 그냥 끝나는 거야 Not Fred, but I 내가 아니고, 아, Fred가 아니고 누가? 내가 called you last night 너에게 뭐를 했다? 전화를 했다 자, Not A, but B 잘 알아두세요 Maria can both 나와서 뭐 온단 말이야? and 온단 말이야 어? 자, 그 다음에 Not only, but also 온단 말이야. also가 생략될 수도 있단 말이야. Jason is not only tall, but also handsome. 뭐할 뿐만이 아니고 뭐해? 키가 클 뿐만 아니고 잘생겼어. 똑같은 말은 Jason is handsome as well as tall. 똑같단 말이야. 오케이? 왜 그래? 자, you can either 나왔어. 뭐 온단 말이야? or 온단 말이야. 너는 you can either have ice cream or cake for dessert. 자, 이거나 이거나 다 뭐 할 수 있어? 먹을 수 있단 말이야. 둘 중에 아무거나. Neither는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Neither A, 꼭 뭐랑 쓰인다 얘는? No랑 쓰인단 말이야. 자, Neither my uncle nor my aunt lives in Seoul. 이모, 삼촌 둘 다 서울에 살지는 않으시는 거지, 두 분 다. 자, both A and B는 항상 복수 취급이야. 뭐라고? and로 연결될 때는 뭐로 연결될 때? and로 연결될 때 not A but B일 때는 A가 아니고 B니까 뭐에 초점을 맞추겠어? B 오케이? either A or B도 or일 때도 B nor일 때도 어디에? B에 초점을 맞춘다 not only A but also B는 뭐에 초점을 맞춘다? B에 초점을 맞춰 해석을 해봐서 어? 더 중요한 게 A뿐만이 아니고 뭐도 B, 도니까 B에 맞춘다 이해 갔음? 안 갔음?
자, 보스니까 뭐야? 알수지 그지? 두 명이지. Not my sister, but I. 누가 중요해? 내 시스터가 아니고 내가니까 뭐 썼니? M 썼지, 그지? 나도 니 제시카 버들 써? 제시카뿐만이 아니고 나도니까 뭘 썼어? M 썼지. 원래는 가까운 거 위주야. 뭐 위주? 가까운 거 위주야, 원래는. 자, I as well as Jessica. 제시카뿐만이 아니고 누구도? 나도. 자, 그러니까 뜻을 일단 보고 어디에 초점이 맞는가에 따라서 뭐를 맞춰주면 되겠다? 동사의 수를 맞춰주면 되겠다. 자,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 다 알지, 그지? 앞에 꾸며주는 게 없으면 뭐로 꾸민단 말이야? 것이지? 뭐라고? 것. That Karen is married. Karen이 결혼했다는 것은 is a big surprise. 뭐야? 놀라운 거지? 그 다음에 I think. 대답해 사람 삼을 수 없어? 없지? 뭐로 해서? 것으로. Jack will come back. Jack이 뭐 할 거다? 돌아올 거다. The problem is that. 문제는 that 이하에 뭐다? 것이지, 그지? You don't do your best. 네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것이지.